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이번 주제는 집값 안정입니다. 이 사회의 첫발 디딘 청년이든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든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집입니다. 또 중장년층은 세금 부담을 얘기하기도 하죠. 후보들은 이런저런 부동산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와 세제, 주거 빈곤층 대책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오늘과 내일 후보들 부동산 공약을 검증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급부터 짚어봅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공급을 강조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조지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후보 공급 확대에 방향을 뒀습니다. KBS의 부동산 대표 공약 질의에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공급 확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200만 호에서 많게는 300만 호 이상 공급을 밝히고 있는데요. 분당이 10만 호 정도였으니까 이 분당 정도의 도시를 20, 30개 새로 짓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계획한 물량이 있으니 이걸 제외하면 50만 호에서 100만 호 이상 짓겠다는 겁니다. 다만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반가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80%까지 올리겠다며 공공주도의 공급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 전체 250만 호 가운데 50만 호는 공공으로 나머지 200만 호는 민간 주도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 200만 호 전부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 10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들 수도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럼 후보들 수도권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걸까요? 새로운 택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공급 약속,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의 테른 골프장. 바로 옆 육군 사관학교 부지까지 서울에 얼마 안 남은 대규모 택지 후보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곳에 주택 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 규모를 3천 호 이상 줄였습니다. 갈매도 신도시가 생겼고 별내도 신도시가 생겼고 근데 도로는 이쪽 한 도로밖에 없거든요. 교통이고 뭐고 이런 거는 다 무시를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2년 전 84 수도권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앞 유휴부지도 주민 반발에 부닥쳤고 서부 면허시험장은 아직 이전 협의도 안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방안을 짚어봅니다. 용산공원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거나 전철을 지하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이전과 토양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철 지하화도 선거 때마다 거론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KBS와 검증을 함께 진행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들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목표치는 적정 수준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속도가 가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급 속도를 두 배를 높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해요. 또 일부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거처를 정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번에 확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수도권의 공급 계획이 집중돼 국토 균형 발전 방향과 역행한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크게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상정 후보만 예외입니다. 그럼 규제 풀어서 더 높이 또 많이 짓겠다는 후보들의 공약 방향,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이어서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을 물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란 답이 다주택자의 매매 유도, 신규 택지 개발보다 앞섰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그렇지 않을 거란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KBS가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9일과 10일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의 응답을 얻은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심 때문인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먼저 용적률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 많게는 70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향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 큰 차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취소시키고 주택 공급을 안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이제 많이 고쳤어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은 민간에, 임대주택은 공공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고 심상정 후보만 서민이 엄두 못 낼 가격의 집을 늘리는 거라며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차이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할지에서 드러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이익과 연관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쟁점입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두 제도의 유지, 확대, 윤석열 후보는 완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분양가 상한제는 단계적 적용, 초과이익 환수제는 용적률 상향과 연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 과도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주민 이주로 주변 전셋값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합니다. 사업성을 이유로 서울 강남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몰리는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인프라들이 강남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집이 더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강남 중심의 수도권 공간 구조를. 또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요인도 컸던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